집에 아 휴대폰을 깜빡 켜가지고 휴대폰 다행히 찾았어요. 우리나라의 텐디 양심이 좋아. 보고도 이제 그냥 보통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아니면 신고하고 해주고 경찰서에 파출소에 그리고 지금 살짝 보세요. 삼각대 놔뒀죠?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녹화하고 제가 이 방법을 마을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끝나고 나서 녹화를 해놓고 다시 제가 장면을 보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명교수 명장이 별거 없더라. 뭐냐 반응 좋은 거 키워. 막 그 들으면 이제 리액션이 나오죠. 이제 아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점점 키워주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왠지 썰렁하네. 그런 부분은 줄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은퇴한 지 몇 년 됐는데 은퇴하고서도 이렇게 현역처럼 다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삼각대에서 또 요즘 휴대폰은 옛날 디지털 카메라보다 성능이 더 좋더라고요. 옛날 어릴 때 우리 딸내미 디지털 카메라 사달라고 해서 그 DSLR인가 그걸 사줬는데 그거 찍어보니까 얘만큼 못해. 네, 지금은 강의를 피드백하는 의미로 녹화 또는 녹음도 좋고요. 그러시면 그래서 그냥 반응 좋다 싶으면 그 부분을 자꾸 늘려야 돼. 왜냐면 어차피 수업이라는 게 소통이기 때문에. 네, 방금 소개한 게 이제 생활교육 서울시립중의 정책자문가라는데 오늘 고급스러운 정책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활지도 정책자문을 했어요. 왜 그래서 정책자문이 왜 의미냐? 생활지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수업하는 장면에서 이미 사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수업에 집중 못하고 또는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한다 싶을 때 이때 이미 생활교육의 문제는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 일이 바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지금 사회적으로 금쪽이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금쪽이도 실은 이 낯선 행동의 영역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강국 선생님 중에 7분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는데 그 설문조사에 과감하게 자기 본인의 문제들을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쑥스러워. 내 문제를 누군가에게 나만 겪는 고통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낯선 저는 문제 행동이라 하지 않고요. 한 10년 정도 낯선 행동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애들도 그럴 만한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좀 낯설다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두 7분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원래 제 강의 파워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제가 여기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북 선생님, 강북의 마을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거를 드러내서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됩니다. 요거는 나눠드린 명함의 첫 번째 주소입니다. 명함 받으셨죠? 네. 네. 첫 번째 네이버 카페 주소가 KUTV입니다. 거기 가시면 대본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의 낯선 행동 리스트를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수업 중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경우
수업 시간에 할 말 다 하는 애가 있어. 수업 좀 자꾸 시켜놓은 것도 없는 거야. 이상한 소리 따르락 따르락 낸다? 네, 공감 하시네. 제가 오늘 굉장히 이상하다. 내가 돈 벌려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그냥 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교를 왔는데 애들이 좀 이상해. 우리 때랑 달라.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여기 대문에 이렇게 PC에서 대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한 꼭지씩. 오늘은 사실 돗 닦는 거잖아요. 돗 닦는 말 하시고 그리고 하시면 도움이 되셨다. 아, 내가 커서 그래서 움직이는구나. 여기서 제가 선생님 수업하러 가실 때 노트북을 쓰시나요? 쓰시는 거 노트북. 네. 가급적이면 노트북을 중고라도 하나 장만해서 쓰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저걸 아니면 저희 가족 그만의 가장 산만한 애한테 역할을 줍니다. 어떤 역할? 네, 컴퓨터 조작하는 역할. 얘네들이 소위 말해 금쪽이 있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벌써 10년 전, 20년 전, 무려 100여 년 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그걸 가르는 어른의 기술의 문제입니다. 조기단 치는 최고 조수에서 노트북을 그러면 제일 산만한 애, 활발한 애가 여기 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앉아서 또 R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 건빵을 먹이는 거예요. 말을 먹어요. 건빵이 아, 집에서 놔두면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근데 학교에는 이상하게 교문을 지나면 맛있답니다. 애들이 전혀 배째라는 애들이잖아요. 뭘 해도 그냥 뚫리는 애들인데 이게 걔네들을 움직여요. 아, 이게 하네. 치아 교정하는 애 이외에는 다 먹더라고요. 가격도 싸. 어떤 애는 그래요. 선생님 이거 우리 집 걔 사는 거보다 더 싼 것 같아요. 그러냐? 나는 걔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싸요. 근데 이게 제가 단순히 한 우스개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한테 이렇게 과자를 틈틈이 주고 그리고 사실 금쪽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낮은 거예요. 뭐가 낮다? 강의 끝났어. 그것만 우리가 어른이 성찰할 수 있으면 문제 해결 답이 있어. 자존감이 낮아. 왜 관심 끌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게 쓸게요? 그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걸 회복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건빵만 주는 게 아니죠. 특별한 뭐 그 아이를 위해서 미니 초콜릿 주머니에 슬 넣었다가 안 보이는 척하면서 치는 거예요. 이래야 돼. 그럼 그 아이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자리 자체에 관심 거기다 선생님이 먹는 거 있으면 나만 특별히 또 챙겨주네. 모험을 바로 잡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애를 너무 무시하는 거 하나? 아예 애들이 이게 좋아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금쪽이들은 전문가들
빛이 허락하면 껌도 씻게 해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아이들은 신문 활동,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뇌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 요즘에 초등이나 유치원 단계에 가는 애들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잘못해. 그렇죠? 그렇게 자꾸 앉히지 말아. 서 있는 정도는 뭐 우리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어? 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 전책을 보기 눌러서 여기서 서울 강북구청 마을교사 연수 글씨 대빵 크죠? 네. 저 파워포인트 안 써. 언제 그런 거 만들어? 수업 준비하기도 바쁘고. 네. 제일 크게 하는 건데요. 카톡으로 ICTS인으로 친구를 카톡 아이디로 친구 맺어주시면 AS를 해드릴게요. 제가 서울의 마을 선생님 한 10개 구청 정도는 해서 그분들하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아요. 왜냐?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 그야말로 나서 해마다 진화야. 진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또 그때 또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나눠야 되고. 파워포인트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보다 돌봄치 교실 카페. 그 카페에 가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자 여기 퀴즈를 하나 할까? 퀴즈 상품을 드리는 퀴즈 괜찮죠? 이게 낯선 행동을 장악하는 방법인데요 선생님이 낯선 행동을 미리 해버려요. 제가 이렇게 선수 치는 거지. 그리고 안경 이런 거 쓰고 지시봉도 뭐 손가락 이런 거 안 써. 뽀로로 정도는 돼야 돼요. 뽀로로를 가리킬 때 이렇게. 한국 외야도 되고 털처럼 가고 우리 선생님 카페야. 이렇게 애쓰면 애들이 저를 이래서 쳐다봐요. 이게 무슨 표정이야? 아유 애쓴다. 나이 늦게 들어보이는 사람은 우리 웃기라고 애쓰네? 그 애들이 친근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 괜찮다. 왜냐? 친근한 사람하고 싸울 의사가 없어. 그게 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이런 안경 저하고 저하고 이제 카톡 친구를 맺으면 이런 정보들을 무슨이 자, 이 안경은 얼마일까요? 그건 이제 카톡으로 대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것도 이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다이소에? 얼마일까요? 4,000원. 네? 5,000원. 5,000원? 2,000원. 5,000원, 2,000원? 4,000원. 타지 않고 1,000원 당장 가서 사세요 1,000원이에요 1,000원 비싼 건 안 써 뽀로로는 비싸야 되나요? 이거는 상품으로 못 들려요 14,000원이에요
도매값으로만 사죠. 죄송해요. 각별한 인연이 되면 또 이거 끊어지지. 현직 35년의 교사 경력을 하면서 애들이 컨텐츠에 감동받지 않아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곳에서 얘네들은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왜냐면 더군다나 엄마랑 쫓아서 여행이라도 다녀보내거든요. 외국 나가서 메뉴를 영어 하나도 몰라도 이렇게 좀 사진 찍어버리면 한글로 뜨더라고. 우리 딸들, 우리 딸내미가 대만에 놀러 갔는데 뭐 대만 메뉴판 이렇게 찍으면 그거 한글로 다 나온다는 거야. 이런 생각인데 영어도 애들한테 어필을 못해요. 그럼 우리들이 뭘 가져가서 애들이 어필을 할 거야? 먹는 거나 대면 될 좋아하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낯선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때 뭐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야, 이거 상품 드릴게.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업은 정답. 누가 들어주세요. 네, 박수 주세요. 진지충이에요. 진지충. 근데 자 여기 어머니 그 선생님들 보니까 이딴스럽게 생겼지 않았고 대부분 우리들이 어때요? 진지충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죠? 진지충 벌레다 이게 진지벌레. 근데 선생님을 두고 진지충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수업, 그런 유형의 수업. 네, 진지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고민은 뭐가 고민이냐면 내가 진지해서 선생 됐거든. 내가 사명감 때문에 마을교사가 된다고 결심한 거지. 그죠? 애들한테 이 짓 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재미가 없으면 얼마나 헐대들 당하는지. 근데 재미는 좋아. 재미한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샀겠어요? 다이소에서 다이소도 다이소고. 동대문 어떻게 아셨어? 아유 동대문 가보셨구나. 네. 동대문 무슨 동? 창신동에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산에 가기 어려우면 그런 날은 창신동 쇼핑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서 왜냐면 이 완구 문구라는 게 학습 요소가 있다. 그래서 자. 네, 또 보세요. 네, 최고의 득템은 이거였어요. 이 미니 그 음성 변조기. 음성 변조기. 이거를 그럼 제가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애들 호감만 높이고 바로 애들한테 역할극할 때 바로 줘버리는 거야. 쓰고 해라. 그러면 안경 이런 거 천원 천원이 다 이거 이거 천원이고 천원 투자해서 우리 어머님께서 어머님 평생 장사하셨는데 제가 이런 걸 쓰면 너 무슨 장사하냐?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 하긴 2천만 드는 장사가 있겠니? 평생 장사하고 이게 내 미천이야. 투자를 좀 하실까? 다 천원짜리 이거 이것도 천원이에요. 네. 네. 아 검색하세요.
파티 안경 이렇게 검색하시면 파티 안경 삼신동 나가실 거 없이 파티 안경하고 저희 그 안경은 득템해서 이게 1,000원이야 그래가지고 한 번에 50개씩 사요 50개씩 하고 일을 아니야 아니야 저한테 카톡 친구 신청하시면 제가 주문하는 주소 알려드릴게요 50개 주문이 이거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강의 분위기 완전 달라요 한 번은 까먹고 안 가져갔어 얼어진 건 줄 알았네 어머니 안 웃어 선생님들이 붙진 않아 그래서 아 이거 상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선생님은 이거는 가야지 또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거 산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야 이것도 뭐에 쓰는 거지? 뭐에 쓰는 물건이야? 따라하시네? 이게 요즘 애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는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큰일 나 왜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얼굴 생활지도 그냥 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녀석들이 왜 선생님한테 신발할까 이 비몽사 얘네들이 대학 학교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애들이 졸지 않잖아요 꼭 자 그렇죠? 어디서 자는지를 몰라요 그냥 누가 건드리면 PC방인지 집인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대뜸 어떤 놈이 건드려 그냥 그 신발 그런 거야 근데 심리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 그걸 정색을 해주면 그냥 받으면 나 되는 거 아니지? 아니, 실제로 애들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려면 농자를 붙여야 돼요. 안 붙였잖아.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농자 안 붙이면 욕 아니다. 실제입니다. 판례가. 네, 농지 안 붙였으면 특정한 사람을 놓고 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영예에서 모욕죄로 문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때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근데 굳이 내가 창 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 힘이 붙고 싶어 내가 우울하니까 그쵸? 내가 우울하면 다쳐 가서 힘을 얻어 그럼 사고가 나. 그럴 땐 좀 쉬셔야 돼. 굳이 이게 다 애들 깨우는 무기예요. 애 깨울 때 이거는 댁에서도 좋은 거야. 애들 사춘기 자녀들은 늦잠 아침에 깨우는 게 전쟁이죠. 그때 암기야 일어나라 그러지 말고 귀에다 싹 하라고 네. 웃긴다. 이게 고3까지 맥히더라고. 눈뜨기 전에 웃어. 예술이다. 이거 있다. 걔네들은 이것도 깨우는 거야. 야, 수학 끝났어. 이거 우연히 득템한 거야. 이렇게. 미국에서 수입한 거더라고요. 샘플로 판매되는 걸 제가 10개를 다 사가지고 상품으로 다 쓰고 이거 하나 남아서 이것도 못 드려요. 근데 공짜로 드릴게 내가 휴대폰을 넣어줘서 구글 플레이라는 앱 다운받으실 줄 알죠? 음성 변조기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음성 변조기 앱은 다 거의 공짜예요. 내려받으세요. 이거 오늘 그거 음성 변조기만 알고 갔으면 떼돈 버시는 거야. 보세요. 음성 변조기 지금 앱 깔아 보세요. 네. 음성 변조기.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
소리가. 선생님 음성방송이요. 네. 그게 이름은 정확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아, 네. 아유, 보범생이야. 저는 효과 적용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써요. 저는 그게 저를 살렸어요. 효과 적용 음성 변환기라는 게 네. 있는데 하늘색 네. 그게 기가 아 다시 그거는 지우고 영상도만 들어줘요. 아. 네. 그래서 콘텐츠를 뚝딱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음성 변주기의 힘을 제가 그 효과 적용 음성 변환기라는 것에 어느 만큼 강력한지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아무거나 뭐 그림이 달린 처음 익숙해지는 건 뭐 그냥 아무거나 있습니다. 아 이거다. 소리가 아 아무리 여기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올린 것도 많고 수업을 애들한테 그냥 삼각대를 걸어놓고 요즘에 코드를 읽는 거예요. 도대체 얘 선생님들 학교 가시면 두 타입의 애들 때문에 걱정하셔요. 무기력하다. 한쪽은 나댄다. 이 양쪽의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무기력한 거는 가만히 관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페이스북하고 친구를 맺고 애들을 알아야 제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다 관찰하니까 어느 날부터 이분들이 노래방 가서 라이브 생방송을 한다. 지네들 얼굴을 그냥 내보내. 이런 것들이 웃기네. 학교에서 퍼들 자면서 무기력한 척 하면서 거기서 놀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수업시간에 저거 틀어버렸어요. 라인다. 그때 애들이 막 신바람이나 저기다 또 안경 줬지 빌려줬지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콘텐츠가 중요한 게 지금 콘텐츠는 널렸어. 유튜브만 봐도 알아. 더 그냥 저보다 참 예쁜 언니가 나와서 수업 교과서 똑같은 교과서 수업 해설 다 했죠. 그래서 찍어서 올려놨어요 얘들. 그러다 보니까 무려 몇 개 올려놨대요. 맞추시면 좀 유튜브에 영상을 몇 개 올려놨어요. 300개, 1번 300개, 2번 3,000개, 3번 만 개, 3,000개, 만 개가 가장 비슷하다. 7,200개 올렸어요. 와. 와. 근데 7,200개가 되면 그 스타 강사 송영호가 7,200개 올리면 조회수가 1,000만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꼴랑 200만이야. 신부가 드레스 입은 초소 200만이야. 자, 그래서 도대체 홍 선생 영상 왜 조회수가 안 나올까요? 그렇지, 그렇지. 오늘 수업 제대로 되고 있어. 벌써 나오는 거야. 이게. 답이 나왔잖아요. 뭐야? 내용이 어때? 진지충이야. 너무 진지해.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 그리고 너무 길어. 50분짜리 강의해가지고 통째로 올리면 아무도 안 봐. 내 요즘에는 1분, 2분이야. 쇼츠, 거의 별거 다 하시네. 짧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조회수 랭킹 1위가 200만 중에 20만이 넘어가는 게 있어. 놀라. 이거야.
이게 내 조회수 24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애가 얘는 본인 스스로 자신이 ADHD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고3 아이가 선생님 저희 가족이 모두 ADHD예요. 성인 ADHD 있습니다. 근데 얘는 쉬는 시간 틈만 나면 나무 젓가락을 꺼내서 칼을 깎아요. 훈련을 해. 그게 훈련이야. 근데 실제로 집에서는 이렇게 목공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조회수가 나갔더니 초딩이 중딩이들이 이거 사고 싶어 가지고. 그렇다면 얘가 이 정도로 칼을 만드는 솜씨가 이 조회수가 24만 나왔더니 요거 요 몇 개 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거 자기 집에서 전문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판매해도 얘는 그렇죠? 얘는 먹고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얘가 이게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 24만 나오고 이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 거예요. 와 대박.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ADHD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낮은 거다? 자존감이 낮은 거고 자존감이 팽팽해진 거다. 그래서 왜 자존감이냐면 이게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ADHD는 한 가지 잘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줘야 돼.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레고를 그렇게 좋아해요. ADHD인데. 근데 고민이 생겨. 레고가 나중에 몇십만 원 돼. 그럼 그때 가서 이걸 사줘야 돼 맞아. 이게 돈이 되나? 이런 망설임을 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그 이게 밥이 되냐 국이 되냐 반찬이 되냐 그걸 따질 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뭐가 키워진다? 자존감이 키워진다. 저는 다행히도 ADHD를 98년에 만났어요. 굉장히 빨리 만났죠. 근데 어머니가 참정했어요. 저는 끝나고 저는 그냥 첫날 때 각자 쭉 둘러가면서 집단 상담하는 편으로 근데 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ADHD 치료를 받는다. 그 특히 애가 한 초에 한 15초 간격으로 하루 종일이래.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인지. 제가 바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ADHD 얘기가 조금 나오는 이유는 그냥 선생님들이 나대는 그 아이들을 이해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 앉으니까 내가 세상 편한 거야. 근데 다만 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목이 말해. 그래서 물이 필요해.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개 앞에다가 딱 갖다 줘. 그리고 얘들아 이 물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 얘 전염이다. 그래서 자존감. 다른 시간에 천덕으로 근데 제 수업 시간에 ICT 활용 수업 팀장이야. 생활이 많죠. 바로 그 아이. 그치?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줬죠. 그런데 그럼 2위는 뭐냐? 왜 선생님들 지금 제가 이 음성변조 예약을 깔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2위 두구두구두구 조회수 18만 자 보겠습니다. 누가 목소리입니까?
조회수 18만이라 어? 내가 올린 이 모든 영상들은 다 조회수가 몇백도 안 되는데? 요즘 애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제가 놀지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7200개 영상은 조회수가 간대였고 이 허접한 이게 조회수 18만 이게 제 목소리를 변조한 거거든요. 뒤에 가면 제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 원래 녹음한 거예요. 그거를 음성 변조기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누르고 음성 변조기 실행시키시고 가사 같이 불러봅니다. 아, 이게 이 아이들에게 스타가 되는 거 별거 아니다며. 음성 변조기만 잘 활용하시면 어떻게든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거 한 시간에 하나 정도만 활용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음성 변조됐지, 또 혹은 또 마스크, 저기 안경 쓰고 라이브로 찍어서 올려주지. 그게 좋아 죽어. 콘텐츠는 중요한 게 자존감과 재미라는 코드가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이 두 가지로 장착을 하고 무기를 장착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아이들 자존감 키워주고 재미 준다. 자, 같이 자, 휴대폰 준비 다 같이 녹음합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갑니다. 3, 2, 1, 0. 자, 불러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와요. 전환하시고 거기 오른쪽 단추를 헬륨 버전에서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효과적인 음성 변환기의 장점은 뭐냐면 거기서 영상을 바로 만들 수가 있다. 거기 그 오른쪽에 녹음 영상 거기서 사운드로 이미지를 만든다는데 사운드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운드로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사운드로 이미지를 만듭니다를 누르면 거기서 선생님 휴대폰에 사진 있잖아요. 네. 사진 아무거나 보시면 바로 음성하고 해서 모든 영상이 되어버려요. 자, 여기서 학교에
제가 수업하실 때 뭔가 개념을 설명하고 모든 과목에는 원예가 됐든 뭐든 다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개념을 꼭 알아야 되는 필요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노가발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께 선생님 소통하시고 하시면 되지 뭐. 노가발을 만들어서 노가발을 만들고 그거를 영상변조기에다가 녹음해라, 그걸 변조해라, 그걸 올려라, 단톡방에 올려라. 그러면 민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엄마, 우리 선생님 개 재밌어. 그러면 절대 민원 안 됩니다. 개 재밌다는 표현이 요즘 애들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영상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려라 그러고 이렇게는 그 한 가지 재미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개기는 방과후에 와서 개기는 애들이 왜 생기냐면 첫째, 엄마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어. 그런 애들. 그리고 두 번째, 뽑기에서 왔어. 뽑기에서 나는 싫은데 뽑기에서 밀려서 왔어.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재밌으면 용서하고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그럼 2위 가지고 2위가 이거고 그럼 3위가 뭐냐? 3위는 더해. 이게 치우마냐? 세상에 허접한 해보시고 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댓글이 23개가 달렸는데 전부 외국인들이야. 아니 뭐 My students like it? 어 I expected that my small brother will learn this quickly but he's lost the left. 열심히 잘 배우리라고 생각했더니 애가 빵 터져버리더라. 그리고 또 모르는 언어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 모두가. 네. 기쁘시죠? 아이고 오늘 낯선 행동 머리가 좀 진지하게 왔는데 아 별거 없네? 그죠? 아 이건 나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네. 좀 시계가 49분을 가지고 있고 50분 됐네요. 이제 몸이 평생을 교실에 있었더니 50분이 되면 몸이 엄청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몸이 아니고 10분간 조금 쉬세요.